다양한 섬유소재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프리뷰인 대구,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 섬유소재 비즈니스 전시회인 이 행사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섬유 트렌드를 제시하기 때문에 아시아 섬유 패션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는 처음으로 전시회가 취소됐는데 올해는 당초 3월에서 5월로 연기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열립니다. 패션 관련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의 섬유 패션 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혁신 기술과 혁신 제품들이 선보이고 또 코로나를 넘어서서 비즈니스 장으로, 비즈니스의 플랫폼으로 이 박람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25개사와 국내 169개사 등 총 194개사가 참가한 올해 전시회에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K-방역 소재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전시회 주제도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새로 고침, 리프레시로 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보건, 안전, 건강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당수 참가 업체와 공공연구기관들이 방호복과 마스크, 항균원단 수술복 등 항바이러스, 항균 기능을 갖춘 섬유 소재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친환경 재생 소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형성되면서 리사이클 재생 자원에 대한 이슈와 친환경 소재 등으로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산업용 섬유, 침구 침작용 섬유, 생활 섬유와 같은 비의류용 섬유 신소재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섬유 마케팅 지원 기관들은 참가 업체들을 위한 구매 상담도 지원하고 실시간 온라인 수출 상담장도 별도로 마련해 섬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가 업체 홍보를 위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